오케이, 26번인 간단하게 어법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사람은요, was, one of 복수명사 형태에 나와 있죠. 복수명사 어디 있습니까? 하면 여기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설명해주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while 다음에 뭐 생략되어 있어? he, was 정도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ing 형태 들어가죠. 다시 한번 주어 동사 형태 나오고요. 그는 어떤 디그리를 받았대요. 여기에서 받았구나. 이 학교에서 받았네요. 이때 받았구나. 그러나, after, 뭐에 대해서 들었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또 뭐하니? 지루함을 느끼면서. 오케이. 여기서는 현재 분사 쓰였지만, 여기서는 PP 형태 나와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PP 형태죠. 그래서 이제 얘가 옮겼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또 받았죠. 스컬러십 받았네. 여기로부터 그래서 갔고요. 미국에 지금 관계 부사 쓰여 있죠. 앞에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꾸며주고 있고 베이스드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뭇을 바탕으로 PP 형태의 뭐 being 생략된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는요 had become 해서 과거 완료가 쓰였고요. 지지자가 되었대요. 이 이론의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다시 한번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 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요, 받아들였고요. 어떤 메테오로지의 기관이 있나 봐. 그 기상연구소 직책을 받아들였고요. 위치, 얘도 관계대명사 계속 나오죠. 과거 완료 쓰여서 이 기관은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이전이지. 과거보다 더 이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관계부사 나와 있죠. 오케이. 이렇게 어법만 살펴봤습니다.